지신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선생님? 100점 맞기가 진짜 어렵게. 변별 예, 모든 과목에서 예, 주요 과목에서요? 네, 예, 이게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이다. 그런데 예, 예. 고등학교 1학년 단계에서 수능 정도 수준으로 출제를 하지 않으면 변별이 안 되죠. 안녕하세요. 엄마들의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 기자 TV. 저는 조선에듀 방종인 편집장입니다. 대입에서 지역 효과는 어느 정도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파랗고 유명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먼저 교육대 기자 TV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흉부고등학교에서 지구과학 교사도 하고 진학 관련 일도 꾸준히 해가면서 교감 교장까지 하고 퇴직을 한 신동원입니다. 휘문고등학교에서 정확히 몇 년 근무하신 거죠? 한 32년 정도 근무한 것 같습니다. 32년 네. 정도. 교육열이 워낙 높은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네. 그 강남, 소위 말하는 8학군 중에서도 거의 중심이다시피 네. 너무 유명한 학교여서 그 학교에서는 어느 정도의 교육열이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 모셨습니다. 교육열이 그 대치동 쪽으로 많이 모인 걸로 생각을 하는데 예, 예. 대한민국 학부모 중에서 그 교육열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실 그 교육열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자기 아들이 또는 딸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거 그거보다 인생에서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 관심 없는 분은 없으시겠죠. 네, 부모님 그래. 중에는. 선생님이 생각하셨을 때 지역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으세요? 흔히 말하는 학군의 효과. 학군의 효과는 대단히 크죠. 예를 들어가지고서 이제 휘문고등학교에서 제가 담임할 때 1학년을 담임했는데 예, 예. 그 아이들이 뭐 다른 학교 1학년들하고 비슷하게 들어왔을 것 같아요. 예. 그때 내가 담임한 반에서 7명이 고3 때 의대를 가더라고요. 그게 몇 년 전일까요? 대략적으로? 예, 그게 한 10여 년 전. 10여 년 전. 예, 예. 그러니까 예. 이런 식으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일단 상당히 많이 모여있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예. 아주 촘촘히 있다. 반에서도 1등과 2등이 구분이 없고 예, 1등과 10등이 큰 차이가 안 난다. 내가 다음에 맘먹고 공부를 하면 할 수 있다. 충분히 우리 반 1등 할 수 있다. 이런 예, 예.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예. 뒤에 쳐져가지고서 예. 경쟁에서 쳐가지고서 아주 힘들어하는 애들한테 예. 위로도 해주고 그래요? 예, 또 같이 도로 다녀가면서 같이 놀고 나도 중학교 때 전교대 1등 했는데 처음에 와가지고 300몇 등 했다. 너 요번 뭐 2, 3등 하다가 10몇 등 한 거 가지고서 뭐 그렇게 쳐져 있냐. 예, 예. 그거 별로 좋은 성격 아니다. 라고 하면서 또 격려도 해주고, 예, 그렇게 위로도 해주고. 그러면서 지금도 좀 비슷한가요? 입학 성과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지금 입시 상태로 보면은 뭐 수능 잘하는 학생들은 수능 잘하는 대로,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내신 성적이 좋은 대로 다 자기가 목표한 바를 성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시제도가 사실은 굉장히 집단 간의 위치에 예. 따라가지고서는 불만이 많은 분들도 굉장히 네, 있는데 네. 사실은 상당히 공평한 입시예요. 네. 그렇게 보세요. 왜냐하면 네, 본인이 네. 잘하는 거에 따라서 선택하면 네, 되니까요. 네, 네. 입시가 예. 복잡해지면 나쁘다고 하는데 사실은 복잡해질수록 더 기회가 많다. 예.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해를 해야만 입시에서 성공할 수 있거든요. 야, 입시 제도가 나빠져서 나 대학 입시 실패했어. 예. 이거 알아주거나 예.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네. 네가 전략을 잘못 잡고 엉뚱한 욕심을 냈고 네. 아니면 엉뚱한 데 힘을 쏟아가지고서 네. 네가 실패한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휘문고를 비롯해서 강남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시를 많이 염두에 두지 않나요? 아, 당연하죠. 정시를요? 네, 그렇죠. 예. 후배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 서울 시내 의대에 30명 정도를 등록을 했다더라고요. 등록, 물론 뭐 재수생도 포함되고 그랬는데 예, 예. 등록한 숫자는 중복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정도 등록했다 같으면은 서울대 최상위권 학과를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이 한 학기에 30명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지방의대까지 한 70명 정도 등록을 했다고 하니까 예, 예.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들이 70명 정도 됐다. 얘기는 뭐 학급이 열쇠학급이니까 열쇠학급. 예, 한 반에 몇 명 정도 돼요? 한 반에 한 뭐 30, 2, 30명씩 되거든요. 한 반에 한 7, 8명 정도씩은 서울대로 그것도 서울대도 한 24명씩 들어가니까요. 또 치대들도 한 뭐 12명 들어가고 하니까 예, 예. 종합전형을 수시에다 내보긴 해요. 근데 이제 워낙 내신 성적이 나쁘니까 논술도 내고 뭐 등등 냅니다. 근데 거의 다 떨어지고 논술은 경쟁률이 너무 높고 너무 높아요. 워낙 또 재수생들이 논술 준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한테 빌려가지고 떨어지면 재학생들은 떨어지지만 근데 이제 그 학생들이
수능에서는 또 그 정도 해주니까 네네. 정시에서 이제 성공하기도 하고 네. 정시에서 성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목표했던 대학이 아니면 자기가 수능 실력은 있으니까 네. 과감하게 재수를 또 하죠. 그러니까요. 선생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입학 성과가 굉장히 높은 거는 모든 네. 분들이 인정하실 거예요. 근데 네. 재수생 비율이 월등히 높잖아요. 아, 상당히 높죠. 재수하는 네. 친구들 절대 다수 아닌가요? 이번 이제 중동고등학교나 세화고등학교 휴문고등학교에 입학 설명회 하는데 예, 봤더니 예. 재수생 대 재학생의 비율이 재학생들이 6 정도 되고 네. 재수생이 4 정도 되더라고요. 의대를 합격했다거나 서울대를 합격한 예, 예. 그런 사례가 그래서 재수생들이 바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비율이 뭐 7, 8 이렇게 높은 건 아니다. 네. 어떤 친구들이 재수를 많이 하는 것 같으세요? 일단 이제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은 자기 나름대로 이제 꿈을 꿨어요. 탑5 의대에 가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 안에 못 들었다든지 어떤 학생은 재학생 때 아주 뭐 잘 아는 어렸을 때부터 잘 아는 학생인데 모의고사에서 전교에서 등수 안에도 들고 잘 봤는데 예. 워낙 얘가 이제 마음이 약하니까 실제 수능 보는 날 예. 아, 좀 떨어가지고 한 세 문제를 더 틀렸어요. 그러니까 기대치가 높은 친구들이 많이 네, 재수를 네. 하나 봐요. 그러면 이제 그런 학생들이 재수를 하죠.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이제 들어온 친구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은 그동안 공부한 양이 있어가지고서 차이가 예. 나거든요. 그렇죠. 부모 입장에서는 참 속 터질 일이죠. 재수 한 번 하면 몇천만 원 돈 더 써야 되고. 예. 그리고 지켜보기가 힘들죠. 네, 1년 넘고. 예. 거의 대부분 학부모님들이 고3 때는 1년이 굉장히 힘들었대요. 아예 아침에 6시까지 태워달라면 6시까지 태워다주고 저녁에 끝나자마자 태우러 가고 밥 싸우러 가지고 밥 싸우고 도시락까지 싸주고 나 뭐 그늘에도 밥 먹고 먹여가지고 학원 보내주고 뭐 아, 대단하시다. 완벽한 뭐 그냥 그 기사 비서 라이딩. 이런 걸 하다가 이놈이 이제 재수를 하는데 아침 6시에 딱 나가가지고서 밤 11시에 딱 들어오는데 하여튼 뭐 얼굴을 갖다가 한 달 동안 한 번도 못 볼 정도로 이럴 정도로 예, 예. 신경을 하나도 안 쓰고서 재수를 시켰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 스물이라는 게 예, 예. 고3 때는 19이니까 10대인데 딱 졸업하게 되면 20살이 돼요. 그렇죠. 예, 예. 20살이 되면 남학생들은 이제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철이 들어가지고서 그 부모님 고생시키는 거에 예, 예. 대한 미안한 점도 있고 하니까 그 재수할 때는 부모님 달달 붙지 않더라고요. 아. 달달 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또 이제 강남에서 또 퍼져가지고 강남 지역에서는 네. 재수하는 친구들이 너무 일반화돼서 네, 네, 그때는 네. 고등학교 4학년을 그냥 다니는 거랑 똑같다 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휘문고등학교를 비롯해서 8학군에 대해서 이런 인식들이 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잘못된 생각과 오해도 있을 수도 있어서 네. 그거에 네.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8학군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네. 사교육을 절대 다수로 많이 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맞죠. 네, 당연히 맞죠. 당연히 맞나요? 흔들림이 없으시네요, 선생님. 아, 그건 당연하죠. 타 지역에 비해서. 네, 근데 이제 그 예. 예를 들어가지고서 뭐 서울시내 의대급 되는 학생들 전교에서 10등 안에 드는 애들은 사교육비가 그렇게 많이 되지가 않아요. 의외로. 예. 아, 걔들은 대부분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애들이거든요. 완전 최상위권. 네, 예, 예. 네, 전교에서 한 500등 안에 들 정도 되거나. 전교에서요? 아, 전국에서. 아, 전국에서. 전국 500등. 서울대 의대 생각하는 친구들이네요. 네, 이제 그런 정도 예, 예. 되면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우수한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보다도 얘 머리가 훨씬 좋아요. 사실은. 어머. 그런 학생들은 일단 초등학교 한 4학년 단계에서부터. 달라요. 예. 네, 했던 뭐 그런 정도 되는 아이들은 일단 기억력이 굉장히 출중합니다. 그런 기억력이요? 아이들은. 네, 네. 다른 아이들은 뭐 10번 봐야 외워지는 거를 네, 네. 걔들은 2번 정도만 집중하면 외워지는 애들이고. 네. 선생님, 그게 네. DNA일까요? 타고난 걸까요? 후천적인 노력일까요? 그 뒤에 이제 훈련이죠. 아, 훈련을 네. 해서 네. 후천적으로 네. 훈련이 돼서? 기본적으로 이제 학습 역량이나 네. 학습 능력이 네. 아주 네. 훈련이 굉장히 정교하게 잘 돼 있어가지고 학부모가 그렇게 시킨 것도 있지만 네. 자기 스스로 그렇게 큰 애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가지고서 영어. 영어체를 갖다가 20번, 30번 뭐 이렇게 읽었기 때문에 예. 그 경지까지 간 거고 네. 또 예를 들어서 수학 이 문제를 갖다가 10번, 뭐 20번 이렇게 풀었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 쉽게 잘 풀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들은 미리 일찍 철이 들었다. 네. 우리가 이제 그냥 한국말로는 철이 들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네. 메타인지가 벌써 다르다. 초등학교 1, 2학년 단계에서부터 형성이 됐고 이게 메타인지가 네. 공부를 해야 만들어지는 머리인데 초등학교 한 4학년 단계에서 네.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한 것만큼 다 성적이 올라가고 예. 모르는 것만 걔들은 파고들어요. 네. 아는 건 파고들지 않는다고. 모르는 건 파고들다 보니까 가이들의 어떤 지적 성장 속도가 네네. 다른 애들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얘가 말하는 소리라든지 웃는 예. 거라든지 축구하는 거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걸 보면 똑같아요. 네. 근데 그 애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양은 네. 진짜 어마어마하다 이거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봐가지고서 뭐 질문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어려운 걸 푸는 걸 보면은 이건 뭐 고등학교 3학년도 낑낑대야 될 문제를 2, 3분 만에 풀어내요. 이제 그런 아이들 중에서 과학고등학교로 대부분 가요. 아니면은 뭐 영재고등학교. 영재학교, 예예. 그런 아이들 중에서 의대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터나죠. 다른 데로. 영재학교에 가게 되면 조금 페널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강남에 있는 자사고를 오기도 하고 뭐 자기가 수능을 굉장히 잘한 학생들은 세화여고나 서울고등학교를 가기도 하고 이 학생들은 여고를 많이 가니까 남학생들 중에서 그냥 뭐 나는 꼭 의대를 갈래 그러면은 희원고등학교나 상산고등학교로 많이 가죠. 상위권은요? 초상위권을 말씀해 주셨고 상위권 친구들은 그 학생들이 어떤가요? 사실은 부모님의 그 재화가 많이 들어가는 아이들이에요. 상위권이 맞아요. 그러니까 사교육 많이 하죠. 그 이제 최상위권이 되기 위해서 일단 학원 개수가 수학 같은 경우도 뭐 일주일에 한 3개 정도 다니는 친구 많더라고요. 일반적이고 또 이제 그게 과목이 또 이제 두 과목 세 과목을 갖추다 보니까 매일 수학만 두 타임씩 해도 일주일 동안 주말반까지 해가지고 어떤 애는 수학만 일주일 동안에 열 타임 듣는 애가 있더라고요. 수학만요? 그럼 다른 과목까지 하면은 거의 학원에서 사네요? 네, 그렇죠. 방과후를? 보통 4시간 정도는 학원 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죠? 사교육을 하는 거는 뭐 주변에서 한다고 하니까 할 수도 있고. 한 단위 높이려고 하는 거죠. 뭐 소성안 들어갈 학생들이 뭐 소형고 가야 되겠다 라고 한 달 같으면 두 문제 더 맞아야 되거든요. 네네네. 각 과목별로 두 문제를 더 맞아야 되니까 그 두 문제를 위해서? 네, 그 두 문제를 위해서 그냥 학원비 쓰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선행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겠죠? 일단 이제 머리가 좋은 학생들이라든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가서 누적시켜가면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당연히 선행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 공부하는 거를 선행이라고 말하는 것이 또 사실 잘못된 거예요. 걔에 비해서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더디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것도 이해를 못하면서 중3 학생이 삼각함수도 이해를 못하면서 고등학교 1학년 걸 억지로 공부한다든지 고등학교 2학년 수학만을 갖다가 그냥 돈 쳐들여가지고 공부한다. 이건 선행이죠. 그러면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휘문고 입학하기 전에 어느 정도를 조금 먼저 공부를 하고 오는 편인가요? 그런 애들이 많죠. 그런 애들 많죠. 중학교 3학년 단계에서도 이미 시작된 아이들도 있고, 강남에서 경기고등학교를 가든, 단대부고를 가든, 휘문고등학교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럼요. 비슷한 수준이잖아요. 뭐 단대부고도 뭐, 서울대 20명씩 가고, 한 60명씩 가기 때문에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강남에서 좀 좋은 대학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지적인 능력이 된다든지 시간이 된다든지 하면은 당연히 선행하는 거죠. 이렇게 어느 정도 교육열이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 들어오니까요. 내부에서 경쟁이 굉장히 상당히 치열할 것 같아요. 그렇죠. 내신 경쟁에서 내신 1, 2등이 계속 바뀌나요? 어떤가요? 그렇죠. 거의 바뀌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바뀌어요. 매번 시험마다요? 서로 이제 주고받는 경우가 많아요. 수학은 내가 1등급 받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서 중국어는 4등급짜리 수학 4등급짜리한테 뺏기는 거예요. 국사는 또 뭐 그냥 수학 한 5등급짜리한테 국사 매니아한테 뺏겨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교 1등하는 애가 한 1점 2등급 보면은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거고 역사적인 애고 한 4, 5년에 이제 1.2등급짜리 한두 명 나올까 말까 하니까 그리고 이제 한 보통 1.3등급짜리가 1.3등급 전교 1등을 하죠. 한국에서는 1.1등급짜리 1.0등급짜리 1등하는데 많죠. 지역에도 많고요.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은 곳에서 직유는 누가 받나요? 보통 이제 1.3등급이나 2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이 의대 직유를 받아요. 의대 직유. 근데 이제 의대는 1.0등급짜리도 떨어지는 게 이제 또 의대, 그리고 또 이제 그 내신 성적을 면접으로 뒤집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의대 직윤으로 강남에 합격했다? 그럼 난리가 나죠. 어떤 고등학교든. 역사적인 친구가요. 직윤으로 가는 거는. 근데 이제 그 강남에서 직윤으로다가 의대를 붙은 경우는 서울대 직윤이 생긴 이래로 휴문고등학교가 딱 하나밖에 못 봤어요. 저도. 그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선생님? 너무 궁금하네요. 그 학생 어머니가 이제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어렸을 때부터 내신 공부가 중요하다라는 거를 그렇게 해가지고서 철저히 어렸을 때부터 학교 공부에 최적화된 학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학생은 교과서를 보면은 아주 너무 했던 그냥 곁쓰고 선생님 말씀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포스트잇이 막 그냥 각장마다 너덜너덜하게 붙어있고 그 포스트잇 보면은 거기에 선생님들이 시험은 여기서 어떻게 난다라는 걸 다 메모를 해가지고서 그렇게 준비를 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모든 시험을 다 100점 맞고
한 과목에서 예, 예. 실험에서 실수해가지고서 2등급을 받았어요. 내신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선생님? 100점 맞기가 진짜 어렵게. 변별 예, 모든 예, 과목에서 예. 주요 과목에서요? 예,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이 다 그런데 예, 예. 선생님 머리 꼭대기에 있어도 100점 못 맞거든요. 변별하시겠죠. 예,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예, 예. 처음 볼 때 누구나 다 긴장하게 돼 있고 누구나 다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단계에서 수능 정도 수준으로 출제를 하지 않으면 변별이 안 되죠. 그럼 선생님들도 굉장히 출제에 심혈을 기울이시겠네요. 이제 그런 애들하고 이제 그 3월 2일서부터 4월 말까지 중간고사 때까지 같이 공부하잖아요. 네. 선생님들은 빤히 알아요. 저놈이 이런 문제 풀고 이런 문제 못 푼다는 네, 걸 네, 네. 이런 문제 푸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는 걸 빤히 알아요. 50분 동안에 한 20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일부러 25문제를 내요. 문제 양을 좀 많이 내가지고서 예, 아니면은 계산이 좀 복잡해져가지고서 시간을 못 맞추도록 네. 아, 이런 전법을 쓴다든지.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그래요. 그 자율학습 감독을 하고 있는데 난 자기주도적으로 혼자 공부하고 있대요. 네네. 어떤 애는 막 그냥 학원을. 학원에서 예상 문제도 80문제나 뽑아줬고 그 학생이 이거 너무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러면 되느냐 이게. 예, 예. 최소한 학교 시험 같으면은 예. 똑같은 조건에서 시험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쟤는 왜 과외 받아가지고 시험 보고 나는 왜 혼자 공부해서 시험 보냐. 출발점이 그런, 다르다. 예, 출발점이 다르다. 그러길래 제가 예, 예. 무슨 얘기를 그 학생한테 했느냐 하면은 이게 바로 사회다. 대기자 TV.